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인천 연안부두 일대에서 13개 기관과 단체 직원 200여 명이 봉사자로 참여해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연안 정화 활동에서 먼바다와 하천 등에서 떠내려온 폐 그물과 각종 플라스틱류 쓰레기 수십 톤이 수거됐습니다. 미세 플라스틱 등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해양 쓰레기는 인천 앞바다에서만 한 해 5,000톤 안팎씩 수거되고 있습니다.